어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오늘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윤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헌법적 가치 훼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사가 해킹을 당했었죠. 미국이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뜻도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범 스티퍼니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는 회사 정보가 해킹당한 데 이어 테러 위협을 받고 개봉까지 취소했습니다. 해킹 배후를 조사해온 미 연방수사국 FBI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킹에 쓰인 악성 코드는 북한이 개발했던 것이고 북한 관련 IP 주소와 교신도 했으며 지난해 한국의 은행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대의 악성 코드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엄중한 국가 안보적 도전이라며 북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고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We cannot have a society in which some dictator someplace can start imposing censorship here in the United States. 북한에 대한 사이버 보복 공격, 금융 제재 강화, 한반도 군사력 증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은 초강력 대북 제재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북한 응징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미 간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해킹을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와 소니 영화사가 당한 해킹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해킹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것은 터무니없는 여론을 앞세운 증거 없는 비방이라며 미국의 이번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될까요?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내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것이며 러시아는 10년마다 각국 정상들을 이 행사에 초청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도 이 행사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내년 일정 등을 감안한 검토 대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초청에 응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과 인권 문제 등에 따른 고립 속에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에 김정은이 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러시아를 통한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1대1 단독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보다 부각되는 정상회담을 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9.19 공동성명도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